친구들이 처음 평균이 35점이었습니다. 아. 근데 수업 듣고 난 후에 아! 야, 엄청 올랐네요. 와! 8월 15일이 쉬네요. 오! 빨간 날. 광복절? 평소 뭐 하고 있어요? 아, 그 15일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네네, 광복절. 오. 근데 그 광복절이 뭡니까? 광복절을 몰라요? 에? 아, 뭐 그, 저 그 광어랑 북어랑 먹는 날. 광복절을 몰라면 어떡해요? EBS 연습생이 한국에서 일할 거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모델로서 조금 부끄럽네요, 이거? 그럼 그거 좀 가르쳐 주시죠. 선생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어? 역사 선생님.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제가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모델이니까! 뱅뱅!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정말 EBS에서 엄청 유명한 펭수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물어봐요. 누구냐고. 정말요? 네. 아, 이거 부끄럽네요, 이거. 제가 더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광복절이에요. 오. 네, 이 광복절의 뜻은 뭐냐면 이 독립운동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 이름에 김구와 쓰리봉. 와우! 독립운동가님들! 맞아요. 우리 민족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발을 흔들었던 이게 뭐라고? 야, 독립 마셔! 맞아. 야,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광복절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역사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저는 펭수가 아닙니다. 저를 펭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펭쌤! 펭쌤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기서 광복절의 뜻을 아시는 분은 있나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해방된 날을 말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 광은 어떤 광일까요? 미칠광? 미칠광이 아니라 사실 빛날 광이다. 뭐라고요? 빛날 광!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빛날 광! 맞습니다. 빛날 광의 복은? 그냥 복 아니에요. 되찾을복! 아! 되찾을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합치면? 빛나는 날에 되찾은. 맞습니다. 빛을 되찾다.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광복절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1948년? 9년? 2년? 하나만 빼놓고 안 말하고 있습니다. 땡! 뭐라고요? 1945년? 정답! 광복절은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지금부터 노래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1945년. 1945년. 광복 1945년. 아우, 역시 역시 완벽합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독립운동가 선생님들 덕분이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윤봉길 선생님의 업적을 몸소 연기로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마샤! 야! 야! 오! 아! 중국 상하이를 침략한 이 일본 애들이 거기서 이겼다고 막 의시되면서 저 야외에서 파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청년 윤봉길이가 물통 하나, 도시락 하나 갖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확대해 나간 그런 군인과 고위 관리들을 여러 명을 네, 처단하는 그런. 와! 또 한 명은 일본이 아주 서슬 시퍼렇게 현상금 걸고 잡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던 김원봉. 이분은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끝내주는 요원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봉창 이분은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해. 그래서 직접 도쿄까지 가서 일왕의 그 마차에 역시 폭탄을 이 의거가 엄청나게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대단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땐 쓰리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쓰리봉! 쓰리봉입니다. 자, 마지막 배워볼 것은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가 움푹 올라가는 이렇게 S를 약간 돌려서 확인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빨고! 아래는 어떤 색깔일까요? 파란색! 정답입니다. 해와 물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우! 자, 짝대기 긴 거 하나, 가운데 두 개. 전원배 학생, 앉으세요. 짝대기 방향을 헷갈려 했었는데 귀신같이 또 펭수가 틀림을 잡아서 다섯 개 그려주세요. 오우! 오우! 오우,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박수 주세요. 자, 매니저 들어가세요. 이 태극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펭쌤. 네. 근데 이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말이죠.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배웠는지 다시 한번 시험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주세요! 이거 압수입니다. 어디 부정행위를 하려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압수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다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처음 평균이 35점이었습니다. 아, 근데 수업 듣고 난 후에 92.5! 야, 박수! 야, 엄청 올랐네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대한 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봅시다. 좋습니까? 네! 대한 독립 만세! 펭수 선생님 어땠어요? 오늘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뒤 펭수 선생님 계세요? 네, 보세요. 소감부에서 4점을 줬는데 혹시 이유가 있다면? 그냥 너무 웃겼어요. 강복 1945년 강복 1945년 다 맞았나요? 네, 다 맞았습니다. 펭수한테 한마디. 핸드폰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